안녕하세요. 저는 워크와 두드를 그리는 아티스트 백윤조라고 합니다. 이번 우행전을 통해서 소라는 매개체와 걷다라는 주제가 만나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밝고 경쾌하게 웃으며 걸어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헤비워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물은 무거운 배낭과 커다란 워커를 신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형상인데요. 이건 제 내면의 자화상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전진해 나가자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뭐 특별한 힐링을 하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요즘 작업량이 많아서 집에 가서 그냥 뭐 메일도 보고 웹툰도 보고 잠을 많이 자는 편입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힐링 휴식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 우행이라는 전시를 만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12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서 힐링과 좋은 기운을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소띠에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 흰소의 해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아틀리에에서 저 백윤조와 함께하는 우행 전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행 화이팅!